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볼게요. 이거는 이것만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거꾸로 가야 되는 건데. 어떤 곡면이 하나 있어요. 예. 곡면 있고, 예. 대충. 예. 곡면이 있겠지. 곡면 이게, 여기에 나오는 fxy라고 합시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요렇게 계산을 한다는 건, 이거를 계산할 때, X를 먼저 슬라이스 치는 거야? Y를 슬라이스를 치는 거야? 셀을 치지 않을까요? X를 먼저 슬라이스 친다? 자, 우리가 슬라이스 칠 때는 약간 반대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야 돼. 왜? 이걸 계산을 하려면, 네. 얘를 계산을 하려면, 이거를 이제 계산하려면 슬라이스를 두번 쳐야 돼요. 이렇게 슬라이스 치고, 이렇게 슬라이스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이렇게 슬라이스 치고, 이렇게 슬라이스.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슬라이스 쳐서 이렇게 하든, 이렇게 슬라이스 쳐서 이렇게 하든, 어쨌든 얘를 직육면태, 작은 직육면체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관건은.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순서를 바꾸는 거는, 그 연속적인 곡면들 있잖아요. 부드러운 곡면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서가 영향을 미쳐요. 뭐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부드럽고 매끄러운 곡면으로 이미 예, 세팅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X, Y, Z인데, 지금 X에 대해서 먼저, 예. 그러니까 X, Z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된다고. 예, 그죠? 요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에서 이제 요렇게 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y에 관해서 다시 요렇게 y폭으로 이렇게 적분을 하겠지. 네.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영역이 있잖아요. 이 0에서 1이다, 0에서 1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야. 이거라고. 0에서 1이요. 지금 요거는 있잖아요. 뭐냐면, XYZ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0, 1이다, 0, 1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면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해요. 지금 요거. 요식은 이걸 얘기한다고. 근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영역은 이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을 얘기하냐면 x가 0에서 1이고 y는 0에서 1이 안 되지. 그러니까 x는 0에서 1이고 뭘로 그래야 되나? 요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곡면이 있는데 곡면의 일부만 보겠다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사용했을 때요이 이등변 삼각형 부분의 부피만 보겠다는 거지, 지금 이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 곡면 요거만 보는 거예요. 요거의 부피를 구하는 거라고 이게. 이해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영역이 0, 1, 0, 1이 안 되는 거지. 왜 0, 1, 0, 1 하면 안 되는지는 알겠지, 이제. 네. 예,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